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간추린 아트원 뉴스입니다. 1월 9일 아트원 뉴스에서는 리나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쌓아올린 더미전, 한가람 아트 갤러리에서 전시 예정인 흙, 불을 만나다전, 하늘광장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로프트 서울전, 미부아트센터에서 전시 중인 박신영 개인전, 갤러리 담에서 전시 중인 블링블링 해피 찬란전, 소피스 갤러리에서 전시 중인 킴 무빙 앤 콜렉트 아트전, M 컨템포러리에서 전시 중인 하이팝, 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전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아트원 마켓에서 무술년 새해맞이 2도전을 개최합니다. 원로 작가를 비롯하여 17명의 작가들이 참여합니다. 작품을 구매하실 분들은 아트원 마켓으로 전화 주세요. 전쟁의 흔적을 둘러볼 수 있는 박물관은 많지만 참상을 보다 현실감 있게 느낄 수 있는 장소는 전쟁을 치르기 위해 만들어진 벙커일 텐데요. 덴마크 뷸란드에 위치한 티르피츠 벙커는 2차 세계대전을 대비해 독일군이 1944년부터 지었던 벙커라고 합니다. 완성되기 전에 전쟁이 끝나서 실제 역할은 하지 못하게 되었지만 전쟁의 실상을 알릴 수 있도록 박물관으로 재탄생해 소개되고 있습니다. 4개의 지하 갤러리로 이루어져 있고 주변은 척박한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벙커의 모습은 두텁고 무거운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외부에서는 박물관의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전시된 작품뿐 아니라 전시장까지 예술이 되는 세계. 오늘은 어떤 장르의 세계가 펼쳐질까요? 리나 갤러리는 2월 28일까지 김성우 원범식 2인전 쌓아올린 더미를 개최합니다. 두 작가는 책과 건축물을 소재로 하여 새로운 세상을 구현해내는데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책과 건축물을 통해 기존의 것을 해체하고 다시 재구성하여 실제하지만 실제하지 않은 환영의 세계,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내는 환상의 세계를 완성시켰습니다. 김성호 작가는 화면을 압도하는 사실적인 표현으로 책을 그립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책이 만드는 세상을 그려내는데요. 이와 달리 원범식 작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직접 촬영한 건축물 사진을 콜라주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만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만들어낸 두 작가의 환상의 세계를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가람 아트 갤러리는 1월 16일부터 28일까지 흙, 불을 만나다 조선 백자와 한국화의 만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월남 찬전 다문화 가족 돕기 초대전으로 더 뜻깊은 전시가 될 것 같습니다. 박광천 작가가 도예인의 길을 걸어온 지 벌써 44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작가는 조선 백자가 항상 제 모습을 바꾸어 가지만 언제나 평상심을 유지하는 몸가짐으로 세월을 잊게 한다고 하는데요. 이번 전시에는 작가와 만날 수 있는 전시 프로그램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백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고고함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하늘광장 갤러리에서 1월 12일까지 우정화 개인전 로프트 서울을 개최합니다. 우정화는 국적과 국경에 관한 질문을 던지며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고민하는 작가입니다. 이동과 순회의 작가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요. 작가는 누구나 쉽게 만들고 접어서 이동할 수 있는 로프트를 만들었습니다. 바느질로 조각천대를 이어붙여 만들어진 로프트는 작은 여행 가방에 넣어 이동이 가능하며 설치 시에는 바람을 이용해 가볍게 부풀려 거대한 크기의 구조물로 변합니다.
루프트는 땅을 차지하고 들어선 무거운 시멘트 건축물과 대비되는 공간입니다. 예기치 않은 장소에서 사람들은 거대 파빌리온을 경험하며 작품의 일부가 되고 함께 창작하며 로프트의 생명을 이어가는데요. 즐거운 참여와 사람의 숨결이 작품이 되는 로프트는 하늘광장 갤러리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부아트센터는 1월 14일까지 박신영 개인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프랑스 유학 후 가지는 국내 첫 개인전입니다. 작가는 작가가 보고 경험한 것을 작은 사이즈로 그림을 그리거나 드로잉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특정한 광경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 자신이 본 것을 선, 점, 색, 얼룩 등의 흔적으로 옮기는 것에 매력을 느낀다는데요. 또 작가의 키보다 훨씬 큰 높이의 캔버스에 그리는 것을 즐긴다고 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몸집보다 큰 캔버스 속으로 들어가 자유롭게 춤추는 것처럼 그림을 그리는데요. 사실적으로 그리지만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만의 해석으로 새로운 세상을 펼쳐낸 박신영 작가의 작품들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갤러리 담에서 1월 16일까지 조지연 개인전 블링블링 해피 찬란을 개최합니다. 낙서 미술로 유명한 사이톤블리와 바스키아를 좋아했던 작가 조지연은 이번 전시에서 자신의 낙서 그림들을 선보입니다. 이탈리아에서 미술을 공부한 작가는 딱딱한 틀보다는 자유분방한 드로잉적인 작업을 지향해왔는데요. 한동안 선보인 구름 시리즈를 벗어나 어릴 적 그렸던 그림처럼 스파클과 비즈를 써서 화려하고 반짝이는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을 보면서 화려하고 번쩍이는 행복한 마음을 가져보라는 작가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전시입니다. 소피스 갤러리에서 2월 27일까지 크리스티나 강의 컬렉션 킴 무빙 앤 콜렉트 아트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아트 컬렉팅에 대한 작가의 신념을 잘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물로 구성된 전시입니다. 작가는 작품은 눈과 귀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발로 직접 뛰며 행동하는 것이다 라는 신념 아래 동시대의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수집해오고 있습니다. 특히 신진 작가들을 응원하며 대중과 함께할 수 있는 예술을 직접 찾아다니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한국 신진 작가들과 바바라 크루거, 앤 베로니카 얀센스와 같은 여성 작가들의 많은 관심을 가지며 컬렉션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티나 강의 컬렉션은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엠 컨템포러리는 4월 15일까지 하이팝 거리로 나온 미술 팝아트전을 개최합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로 미국의 팝아트 운동에 부흥을 이끈 대표 작가들의 작품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전시는 작품뿐 아니라 작가의 삶과 더불어 그 시대의 문화를 이해하고 작품을 향한 다양한 시각을 가지기 위한 취지에서 기획되었다고 하는데요. 로이 리히슈테인과 앤디 워홀, 키스 에링 등의 작품을 통해 우리 삶 곳곳에 산재한 다양한 일상과 그 안에 존재하는 사물과 대중매체가 어떻게 예술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시 기간 동안에는 팝아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전시 연계 광자를 비롯하여 다양한 교육문화 행사와 체험 이벤트도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주말엔 과거와 현재의 공간이 교차하고 있는 팝아트 거리를 산책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트원 뉴스 마칩니다. 다채로운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